안녕하십니까. TV비평 원부주우먼의 문화비평가 정경미입니다. 오늘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내주실 시청자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어드버타이징 매스미디어 마케팅 매기진 포스터 사업부의 김경아입니다. 네, 그 엄청난 단체는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네, 저희 단체 찌라시 돌림. 네? 아, 맞다. 전단지 돌립니다. 장당 40원에. 네. 네, 광고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TV를 볼 때마다요.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 그런지 김경아 씨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 도대체 왜 그렇게 나이들을 속입니까? 도대체 3년째 나이가 똑같아요. 무슨 불사조입니까? 여자 연예인들 떳떳해지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도 여자 연예인인데 왜 우리는 매년 꼬박꼬박 업데이트 시켜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27 김경아 씨? 예, 28 정경미 언니. 결혼 정년기시네요. 됐고 시청자 의견이나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현영 씨, 특유의 코맹맹이 목소리가 이제는 듣기 거북합니다. 그 목소리로 음반까지 내셨다지요? 방송 오래 하시려면 목소리 교정 좀 받으세요. 라고 아이디 박경님이 올리셨습니다. 늘 맑고 청량한 목소리를 강조하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리플이 달렸는데요. 야, 이 졸 X 미친 X야. 너나 잘해라. 난 현영 목소리 듣기만 좋더라. 그게 매력이다. 라고 아이디 김혜경 님이 올리셨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폭소클럽 끝나고 방청객들이 우산을 펼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내에서 우산 피는 모습 미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들을 하는 건가요? 투명 우산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미친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폭소클럽의 대표 꽃미남 작가 황덕창 작가님을 억지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네요. 살살 다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의견 중에 온부주음은 재밌는데 왜 이렇게 짧나요? 라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왜 우리 대본은 요거밖에 안 됩니까? 남들은 혼자 나와서 세 장씩이나 하는데 우리는 둘이 나와서 꼴랑 한 장이 뭡니까? 그리고 꽃미남 작가 그러고도 낯짝 들고 길거리를 다닙니까?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깜찍발랄 고은양이랑 밥도 같이 드시던데 왜 우리랑은 밥 안 먹습니까? 늙었다고 괄시합니까? 왜 우리만 미워하나요? 밤길 뒤통수 조심하십시오. 정경미 씨 한 말씀 하시죠. 전 괜찮은데요? 저기 작가님. 네. 그리고 듣자 하니까 라디오 김구라 가요광장도 하시던데 우리 요따 이것도 하나도 이렇게 하시면서 두탕을 뛰십니까? 자꾸 이러실 거면 저도 거기 한 번만 출연시켜 주십시오. 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연하세요. 정말요? 신난다 진짜죠? 저 DJ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구라요. 네. 네, 명색이 개그 작가의 썰렁한 개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말 제방 안내 시간입니다. 먼저 토요일 아침 머리가 나쁜 연예인들은 죄다 모여 누가 더 무식한가를 겨뤄보는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스타 골빈벨. 네, 다음은 교도소에 갇힌 죄인들이 율동을 통해서 순수한 동심을 찾는다는 휴면 다큐 TV 유치장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일요일 밤 10시에는 김명민, 차인표 등 종합병원 의사들이 여자 의사들의 탈의실을 몰래 훔쳐본다는 메디컬 성인 드라마 하얀 거들이 방송됩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며 지금까지 TV비평 온부주 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웃기지 않을 거야. 대학로 개그맨 유료상 그가 나타났다. 네, 오페라 한번 하겠습니다. 축배 노래입니다. 코드를 잘못 잡았습니다. 기타 이렇게만 칩니까? 이렇게도 칠 수 있습니다. 랩 젊은 사람만 합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소절은 영어로 한 소절은 번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너 다이얼 넘버
Cambridge, Linus, Raiders, Preschool, Offense, Information. 지금 거신 번호는 북번역구나 결번역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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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My fan club, very good! 많이 오셨습니다. 웃지 마세요. 3.1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시죠? 독도가 일본말로 다케시마입니다. 다케시마, 거꾸라면 맛있겠답니다. 하물며 신라시대 때 우리의 땅이었던 대마도 일본명 스시마, 맛있어.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10대 일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걔도 500명만 모아서 국부로 뱉어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겁니다. 일본 교육계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독도 일본 땅입니다. 대만도 일본 땅입니다. 일본인들 잘 들으십시오. 내 노래 듣고 흥분합시다 여러분들. 혹떡은 중국떡, 모찌는 일본떡, 인절미는 우리떡.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도 일본 땅, 일본 땅은 우리 땅. 일본 땅은 우리 땅.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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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필의 포토 에세이. 안녕하세요, 임영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직접 찍은 스타들의 사진까지 더해서 더욱 재미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백수의 하루.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늘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나. 나는 백수예요. 오늘도 할 일 없이 시간을 그냥 때웁니다. 맛으로 먹고 재미로 먹는 고래 과자. 참 내가 봐도 할 일 되게 없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열며 들어오신 우리 엄마. 얼른 나와서 밥이나 처먹어! 식탁에 앉았더니, 야, 너 백수 주제에 밥이 넘어가냐? 아이씨, 그래서 물 말아 먹잖아! 밥 먹으라고 할 때도 언제고, 이씨. 살짝 삐진 난 아버지께,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마저 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용돈? 이런 정신 나간 놈.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